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 시민 여러분, 김기정 부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응시자 여러분, 정자 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 의원입니다. 그냥 가려했는데 한자 적는다. 오빠가 병으로 떠나고 몇 개월 후 아빠까지 돌아가셔서 힘들다. 아픈 엄마와 언니를 대신해 내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빚 도축을 피해 주소만 화성시에 두고 수원시로 이사 왔지만 힘든 것은 마찬가지. 지난 8월 21일 우리 수원시에 순지체 발견된 세 무녀 중 40대 둘째 딸과 60대 어머니가 적은 유서의 일부입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 무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담 또는 복지급여 신청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이른바 복지 3법이 재개정되고 중앙정부복지예산이 106조 원에서 올해 217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했고 오히려 기존 복지제도로 커버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한국 복지제도는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입니다. 바로 이 신청주의가 지자체의 손 한번 못 내밀어 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 외에 선택지가 없게 만든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16개월 연체와 장기간 무응답 등 세 무녀가 보내는 위기사항 메시지는 흩어진 개인정보로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끝까지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이를 위한 방법을 사업 지침에 담았다면 이번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복지 정책이 주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수원시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복지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화해 주십시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새로운 방법과 위기과정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존 복지 대상 이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계층 지원개선 대책을 즉시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거지 이상인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청 등의 실종자나 가출자에 준하여 소재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복지 멤버십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정부 취약계층이 사각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 또한 관계 부처와의 촘촘하고 탄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일적, 물적, 지원 동원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시민도 복지 사각지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도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의 사회복지체계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며 수원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수원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